Worldwide K-pop Channel 1 The K. '쿠션'으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다시 데뷔를 하는 기분이고 무척이나 좀 설레고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타이틀곡 '쿠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쿠션에 빗대어서 표현한 곡인데요. 힙합 비트를 기반으로 해서 락적인 요소와 이제 일렉트로닉적인 그런 장르들도 추가돼서 더욱더 펑키하면서 재밌는 음악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소나무의 머릿속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소나무의 내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녀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각자 한번 적어주세요. 네, 자 적으세요. 10초 기다려주세요. 한번 볼까요?
있을까요? 한 분 한 분씩. 자, 수민 양부터. 우선은 제일 큰 쿠션 대박. 쿠션 대박. 네, 네. 쿠션 이번 앨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좋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솔방울. 아. 저의 에너지죠. 아. 네. 그다음에 민재 양은 다이어트, 노래. 어, 노래도 또 중요하죠. 네. 그래요.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나연 양. 우주 게임. 소나무 솔방울 건대 게임. 게임은 제가 모바일 게임을 맨날 맨날 합니다. 뭐예요? 그 사탕 터지는 거랑 네. 그 폭탄 전쟁 나는 거 마을에서. 아, 그런 거 하시는구나. 네. 그래, 오늘 의상도 우주복을 입고 오셔서 네, 그래요. 자, 이어서 자, 하이디. 솔방울 그리고 쿠션 그리고 다이어트 그리고 메인 보컬 치킨 엽떡. 그래요. 메인 보컬 또 노래에 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고음 하이디. 하이디 사단 고음 듣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어떤 거? 사단 고음. 아, 사단 고음. 5, 6, 7, 8 있어줘. 여러분께서 입장하기 전에 소나무의 궁금한 것들을 저희가 진짜 일본자 토크를 준비했어요.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수민이 형, 제가 네. 저 연습하는 거예요. 네. 소나무 지금 어때? 지금 기분 킹 왕짱.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디에나. 저한테 써주신 건데. 이거 괜찮겠어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봅시다. 자, 먼저 이분은 성함부터 좀 알려주세요. 성함. 어떤 분이신지. 70번 대나무. 자, 대나무 씨 어디 있어요? 대나무 씨. 아, 대나무 씨 안녕하세요. 아, 대나무 씨. 소나무 팬 대나무 씨. 98년생 남친 콜? 와. 디에나의 대답은? 나이가 무슨 상관? 오! 무슨 상관? 와, 잠깐만. 좋은데? 와우.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자, 의진 양, 과연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제가 애교를 잘 안 보여줬었어요, 늘. 그래서 귀신 꿈꿨도 해달라고 할게요. 7자로. 귀신 꿈꿨도 힘주. 와, 야, 와, 네. 어떤 분이 하신 거죠? 네. 왜 본인이 쓴 걸 왜 창피하고 안 좋아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왜 그래? 왜? 네. 자, 마지막으로 나도 7자 이 토크에 참여하고 싶다. 있어. 앞에 있는 남자. 네. 네. 우리 남자 솔방울.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뉴스원 래퍼 된 계기. 뉴스원 래퍼 된 계기. 윤미래 검은 행복. 윤미래 씨의 검은 행복. 네. 네. 여러분 듣고 싶죠? 5, 6, 7, 8 유난히 검했었던 어릴 적 내 살색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내 맘이 하대를 파피는 흑인 미군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에 하루에 수십 번도 얼굴을 씻었네. 정말 지성에서 부탁을 했는데 실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다시 목걸이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기퍼의 무대를 끝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기퍼라고 네. 저와 유선이가 작사에 참여한 곡인데요. 굉장히 사랑에 빠진 여자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노래이니까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퍼의 무대를 끝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잠시 뒤에 함께하게 여러분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팬분들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너무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힘을 얻고서는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쿠션 앨범 활동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또 라디오나 예능에서도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푸른 소나무였습니다.
터질 것 같아. 무슨 말이라도 해야지. 나를 휘끔 쳐다보는 너. 그런 널 향해 부르는 나의 노래. 끝이 없어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알 수 없어. 블랙홀보다 더 깊어. 멈출 수 없어. 고백할게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손을 잡아 너를 바라봐. 따뜻하게 안아줘. 내 사랑은 걸어봐. 시간은 너도 이 순간 잠시 달콤한 유식을 줄게. 어디 멀리 가지 마. 내 마음 루스보다 더 가까운 곳 사이 네 옆자리 내가 항상 앉아 있을게. 네 보.